충북 청주시는 지난 2월 11일 CCTV 통합관제센터 확장 이전 개소식을 갖고 본격 운영에 들어갑니다. 그동안 청주시 각 부서에서 설치 운영하던 방범, 재난, 교통 등 모든 목적별 CCTV는 주간에는 행정 목적대로 운영하고 야간에는 모두 방범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통합관제센터로 연계 구축됐습니다. 통합관제센터는 불법 주정차 단속, 쓰레기 불법 투기 감시, 문화재 감시 등 설치 부서에서 따로 관리하던 CCTV까지 통합 관리하게 됩니다. 예, 청주시 통합관제센터가 확장 이전인데요. 본격적으로 운영됨에 따라서 방범용 CCTV 1462대를 제외한 목적별 CCTV 454대는 그 낮에는 행정 목적별로 사용하다가 밤에는 방범용 CCTV로 전환하여 운영하게 됩니다. 기존에 12명에서 20명으로 증원 배치하여 4조 2교대로 그 실시간으로 5명이 근무를 하게 됩니다. 또한 올해에는 초등학교에 설치된 CCTV도 통합관제센터로 연계 구축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며 사람의 특이한 행동 패턴과 차량 번호를 인식해 자동으로 알려주는 지능형 관제 시스템을 일부 범죄 취약 지역에 적용, 지속 증가하는 CCTV를 효과적으로 관리해 나갈 방침입니다. 지시단 쪽으로 지나갑니다. 키르노 8길 8-24 CCTV 쪽으로 지나갈 거예요. 8-24. CCTV를 통해 범죄 수사가 종결되는 사례의 증가와 사생활 노출이라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뭐야? 누구야? CCTV 관제센터를 다룬 영화에서처럼 재미있는 곳은 아니지만 CCTV를 통해 밤에도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시민이 행복한 도시, 전국 최고의 안전도시 청주가 만들어지리라 생각됩니다. 충청일보TV 권지혜입니다.